안녕하세요. 네, 현대무용가 김재덕입니다. 저는 현재 모던테이블 댄스 컴퍼니의 대표이면서요. 그리고 싱가포르의 TH 댄스 컴퍼니의 레지던시 코리오그래퍼로 있고 지금 현재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한편으로는 댄스를 하는 애들과 놀다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음악하는 애들하고 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둘 중에 어느 것을 할까 항상 고민을 하는 와중에 제 안양역으로 전학을 가게 됐죠. 그때 무용과가 티오가 남아서 무용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1학년 때는 발레를 하다가 2학년 때는 한국무용, 나중에는 대학교를 가야 돼서 3학년 때 현대무용으로 전향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전공은 현대무용이 됐죠. 사실 현대무용이라는 장르가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엄청 난해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작가들만의 현대무용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김재덕의 현대무용이 뭐냐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현대무용은 동양적 색채와 그리고 여러 장르의 융합인데요. 예를 들자면 징이라는 그 악기로 힙합적 느낌을 내면서 한국적 춤사위를 이용한 어떠한 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번에 하게 되는 공연은 한국공연예술센터에서 주관을 했고요. 매년 하고 있는 마로니에 축제예요. 마로니에 야외축제인데 특별히 이번에는 모던테이블이 오프닝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쟁쟁하게 뭐 영국에 있는 글로브 시어터도 그 야외에서 공연을 하게 됐고요. 일단 여기서 하는 제 작품은 다크니스 품바라는 작품인데요. 항상 제가 한 9년 전부터 레퍼토리로 해외에 항상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고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초연으로, 예전에는 30분짜리였는데 이번에 1시간짜리로 저희가 늘려서 한국에서 서울에서 처음으로 오픈 공연을 하게 됩니다. 프리미어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일단 안무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용수들한테 어떠한 숙제를 줘서 그 무용수가 본인이 이제 무브먼트를, 동작을 끌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안무자가 자기의 동작을 하나하나 수작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안무를 수작으로 주는 경우이고요. 또 다르게 저는 이제 직접 제 모든 작품을 작곡하고 때로는 이제 거기서 노래도 부르게 되는데, 부르게 된 노래도 이제 직접 작사를 합니다. 아, 재밌는 건 현대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타이틀곡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크니스 품바에서, 사실 품바라는 게 거지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찾고 가지려는 이런 마음을 표현한 곡인데요. 제가 찾아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찾아라는 곡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멜론이나 이런 아이튠즈나 이런 곳에서도 다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받아주시길 바랄게요. 요즘은 사이드로 뮤지컬 안무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인더아이즈라는 거고요. SM 엔터테인먼트 주관으로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 엄청 그 흥행이 됐던 작품, 인더하이츠라는 작품을 한국으로 라이센스를 이제 사서요, 9월 초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깨알 광고입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저희 댄스 컴퍼니가 시작을 한 거는 작년부터 이제 제 매니저도 두고 그리고 프로듀서도 따로 두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공연을 항상 목적으로 했었어요. 왜냐면 해외 공연을 가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도 초청이 이제 됐기 때문에 이제 했던 거고요. 작년에는 브라질이나 혹은 또 유럽 그리고 동남아 쪽도 돌았었고요.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1월에도 남미 쪽 그리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무용단도 초청 안무로 가서 제가 45분짜리를 안무를 하고 왔고요. 그 작품도 이제 호평을 받았습니다. 좋게도요. 그리고 4월이랑 5월에는 저희 모던테이블 댄스 컴퍼니에서 남미 쪽으로 한 달 동안 투어를 가서 또 많은 찬사를 받고 왔고요. 많은 큰 호응도 얻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는 주로 한국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9월 달에 제가 또 따로 싱가포르 댄스 페스티벌에서 초청을 받게 되어서요, 제가 지금 레지던시 코리오그래퍼로 있는 THA 댄스 컴퍼니를 안무하는 것을 싱가포르 댄스 컴퍼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에는
너무나 이제 이건 또 좋은 일인데 2월 달에 브라질 쪽을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발레티아트로 카스티로 아베라는 큰 무용단이 있어요. 그 무용단을 제가 또 초청 안무를 맡게 되는데요. 지금 35년째를 기념해서 초청 안무를 제가 맡게 됐고요. 30년째에는 엄청 유명했던 이스마엘 이보라는 안무자가 거기를 초청 안무로 가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모던 테이블 무용단이 앞으로 이제 나아감으로써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중 매체로 인해서 한 번에 저희 무용단이 알려지겠다기보다 보다 더 작은 그 언어들로 인해서 큰 소문으로 인해서 아주 보다 강력한 무용단이 되기를 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출근 무용단으로서 지금 있는 민간 단체인데요. 저희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것을 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많은 후원을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모던테이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런 현대무용단도 있구나 하면서 박수 많이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입니다.